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인 아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카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차세대 중형 위성과 한국형 발사체 개발로 우주 산업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과학위성을 실은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한국 최초 우주 발사체. 하지만 1단 로켓은 러시아에서 제작한 것으로 반쪽의 성공이라는 평가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위성을 자력으로 쏘아올릴 수 있는 한국형 발사체 체계 총조립 사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시험 발사체를 개발하고 2020년 실용위성과 달 탐사선을 쏘아올린 뒤 해외 상업발사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위성 개발뿐만 아니라 발사 시장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수출까지 넘볼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이는 또 지난해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2020년까지 500kg급 표준위성 플랫폼과 중형위성 2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 주도였던 위성 개발을 민간업체가 주도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초창기는 정부 주도로 시도를 하고 그 기술을 이제 산업체가 참여하고 또 이전하면서 산업체가 그다음에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수순이 되겠죠. 올해 정부의 우주 예산은 5년 전보다 3배 늘어난 7,200여억 원. 걸음마 단계였던 우주 개발 분야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가로등을 설치해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고 벽화를 그려 분위기를 바꿔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을 셉테드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 이후 실제로 범죄가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초등학생과 고교생의 등 하교길인 토월천 다리입니다. 70m마다 다리 양쪽에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꽃들과 무지개들이 밝고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다리 주변에 가로등 9개도 새로 설치됐습니다. 창원지검과 창원시가 거리 디자인을 바꿔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를 적용한 거리를 만든 겁니다. 이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벽화를 그려넣었습니다. 밝고 이렇게 그림도 단순하면서도 효과를 너무 많이 주어서.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은 밝고 깨끗한 환경이 갖춰지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경남에는 최근에 도입됐습니다. 이렇게 벽화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폭을 넓히거나 가로등 개수를 늘리는 등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담배골목으로 불리던 진주시 대안동에서는 이 사업 이후 1년 동안 범죄가 한 건도 없었고 통영 도남동도 4개월 동안 절도가 없는 등 실제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 90%가 상당히 만족하는 걸로 응답을 했고 74%가 범죄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두 곳에서 올해 네 곳으로 사업을 확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재범할 우려가 높은 성범죄나 강력범죄 전과자에게 부착되는 전자팔찌는 24시간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 작정하고 숨거나 잘라버리고 달아나는 경우 한계가 있는데요. 부족한 감시 인력 때문에 신속한 대응에 허점이 생기는 건 아닌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하는 지구대 경찰들. 40대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주하고 있다는 긴급한 연락이었습니다. 용의자는 전자발찌가 훼손된 장소에서 1km를 벗어나지 못하고 20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전자발찌가 끊어지고 마지막 수신된 장소에서 대중교통이나 집으로 가려면은 이쪽 길이 제일 가까운 길입니다. 그래서 예상 도주로라고 생각하고 집중 검색을 해서 피해자를 검거하게 됐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나 강력범죄 전과자가 착용하는 전자발찌는 24시간 실시간 이동 경로가 파악되는데 위치 수신이 안 되거나 끈을 훼손하면 곧바로 경보음이 울립니다. 문제는 부족한 감시 인력입니다. 부산에서만 160여 명이 대상자로 하루 수십 번 경보음이 울리지만 담당 직원은 당직까지 포함해 9명. 대상자가 10배 이상 늘어날 동안 인력은 고작 2배 증가했습니다. 범죄 예방에서 상당히 우수한 걸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도 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인력 증원 문제는 아마 꼭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치는 추적할 수 있어도 발찌 부착자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점도 전자발찌의 한계입니다. 이런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보호관찰소와 경찰, 교정시설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기혜입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상가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19살 권모근 등 두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군 등은 지난달 중순부터 2주 동안 천안, 대구, 부산 등 전국 8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새벽에 상가에 침입해 25차례에 걸쳐 1천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권군 등은 상가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전 출납기를 통째로 훔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산만 해상 콘도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창원해경은 어제 오전 창원시 구산면 심리해안로 앞바다에서 54살 손모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장소는 손 씨가 실종된 해상콘도에서 1.1km 떨어진 곳입니다. 손 씨는 지난달 20일 창원 원전항 해상콘도에서 실종됐고 같이 실종됐던 46살 김모 씨는 어제 원전항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거제와 통영, 하동, 남해가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고흥과 묶여 해양권 테마관광 시범사업지에 뽑혔습니다.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권역별 테마관광지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남과 전남 8개 지역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시군 사이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이 숙박지역을 거점으로 주변 지역을 둘러보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설거 위기 달동네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른 통영 동피랑 마을에 최근 개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고층 건물이 허가가 날 경우 너도 나도 신축붐이 일어 동피랑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영의 아름다운 항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동피랑. 지역의 역사와 서민의 삶이 녹아있는 좁다란 골목을 따라 관광객들의 발길이 붐빕니다. 촬영지도 있고 이래서 바다랑 같이 벽화도 보고 이러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철거 대상이었던 동피랑은 지난 2006년 11월 지역 시민단체의 주도로 벽화 마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피랑 마을 중심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신축 허가 신청을 두고 개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통영시는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허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건축 허가를 권고했습니다. 옛것을 그래도 가능하면 보존하는 그런 방법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경쟁적으로 이제 그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실 것이고 그러면 현대적인 이제 상업적인 거리로 바뀔 수밖에. 이렇게 1, 2층 높이로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된 동피랑 마을에 너도 나도 고층 건물 짓기 붐이 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통영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가이드라인이 형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스카이라인이 자정도기로 조정이 될 거고 시 조례 제정을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벽화마을로 거듭난 지 9년 만에 불거진 개발 논란이 동피랑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수요일 출근길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약하게나마 비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이 빗줄기는 굵어졌다 가늘어지길 반복하고 있는데요. 강수 시간과 비의 양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창원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은 오후 한때, 그 밖에 내륙은 밤까지 이어지면서 강수량은 5에서 60mm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더위도 기승을 부리면서 사천시의 경우 올 들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최저기온이 25.4도를 기록했는데요. 무더운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지겠고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은 장맛비가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25도, 내륙은 26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와 비교하면 2,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31도, 김해는 30도로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후텁지근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현재 진주가 25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합천 29도, 거창과 산청 28도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바다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합천군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520여 헥타르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안군이 여성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공원 등 13곳에 방송이 나오는 CCTV를 설치하고 범죄 예방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양산시가 오는 19일부터 8월까지 양산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상 제작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가 에너지 소모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차고지나 주차장 등 14곳에서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경남 여행지 31곳을 추천했습니다. 무더위를 잊을 수 있는 피서휴양지로 밀양 얼음골과 양산 배내골 등 12곳, 가족 단위 체험장으로 진주 남강변 자전거길과 김해 낙동강 레일파크 등 7곳입니다. 또 창원 우도와 남해 금산 보리암 등 힐링 명소 6곳과 사천 삼천포항 전어축제와 섬진강 제첩축제 등 여름축제 6곳도 추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역과 명동에서 수도권 피서객 유치를 위한 홍보에 나섭니다. 삼천흥에서 지리산 입구 시천면까지 10분 만에 갈 수 있는 국도 59호선 반머리째 터널 공사가 오는 10월 착공합니다. 산천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 중인 반머리째 터널 개설 공사가 이달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를 거친 뒤 오는 10월쯤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2년 5월쯤 도로가 완공되면 산천읍과 시천면 간 통행거리가 현 25.6km에서 18.6km로 단축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